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로 벌써 4월이 시작되었어요. 4월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스터가 있는 달이랍니다. 그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러 갈까요? 예쁜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율동하기 위해서 뮤직 손가락을 보여줄까요? 뮤직 큐! 기쁘게 찬양하셨나요? 그럼 이제 전도사님께서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떠나보아요. 할렐루야! 우리 GS 그리고 예쁜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주 고난주일이에요. 고난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던 한 주를 이야기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일요일, 바로 오늘은 고난주일의 첫 번째 날로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난주일의 또 다른 이름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고난주일을 맞아서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겪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걸 알고 계셨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거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대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두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본인이 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가시려 할 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막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조용히 그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셨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밤새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괴롭혔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했다고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멋진 옷을 입고 왕관에 써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가시나무를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기까지 했대요. 가시로 만든 면류관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는 피가 흘렀지만 예수님은 그때에도 절대 절대 화를 내지 않으셨대요.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수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을 괴롭히고 때리는 사람들, 본인에게 가시 면류관을 쓰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혼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께 허락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거였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화를 내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그 모든 괴롭힘을 당하셨대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셨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어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쾅쾅쾅.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조롱과 고통과 아픔을 참으셨대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손에 가시가 찔리거나 이렇게 꼬집힘을 당하거나 어디에 긁혀서 피가 나기 시작한다면 우리 친구들 그 고통이 엄청 엄청 크죠? 엄청 엄청 아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이런 두껍고 흉측한 무섭게 생긴 못으로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찔림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다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엄청나게 나쁜 죄를 짓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것,
내 마음대로만 자꾸 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커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자라나도록, 우리 친구들이 어두운 마음이 자라나도록 두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죄가 커지지 않기 위해서 엄마 아빠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 오늘의 말씀을 읽어볼 건데,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우리의 라는 말씀에 빨간색으로 줄을 쳐놨어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다가 빨간색 글씨가 보이면 우리 친구들이 크게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그가 찔림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한 주간 꼭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어요 라는 그 마음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엄마와 아빠와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 예수님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구나, 예수님 우리 때문에 아픔을 당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보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 같이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고난주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입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봤습니다. 우리 GS 친구들과 예꿈 친구들이 그 마음속에 죄가 아닌 어두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늘 함께 하시고 늘 보호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예배 끝내기에 앞서서 4월자 생일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기도로 친구들을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GS는 한리온 친구, 그리고 예꿈은 홍준이, 홍선아, 이하준, 강율희, 김로아, 김수빈, 그리고 정이수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즐거운 생일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꼭 기도로 친구들이 축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남은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마음 꼭꼭 기억하면서 엄마 아빠와 건강하게 기쁘게 또 한 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